자, 오늘은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공정별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가지의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입고, 출고, 그리고 허브, 그다음에 재고관리, 반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먼저 제가 아는 대로 그냥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센터별로 업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이제 요런 일들이 주로 있고 이 외에도 디테일한 일들이 좀 있겠지만 그냥 크게 나눠가지고 요런 일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입고 파트는 인바운드라고 해가지고 IB라고 부르는데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량을 이제 수량을 체크하고 수량을 전산으로 입력해가지고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상품을 분류해서 분류된 상품을 선반에 진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세부적으로 나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입고된 물건을 상하차하는 물건부터 이제 택배로 납품된 물건을 분류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분류된 물건을 이제 선반에 진열한다거나 팔레트채로 되게 대량으로 들어온 물건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지게차로 이제 선반에 진열하는 그런 일도 있고 오더피커라는 장비를 타고 또 높은 고단에 있는 물건들을 진열하는 고단에 있는 물건인데 이제 팔레트로 들어가는 큰 물건이 아니라 이제 좀 소량의 이런 물건들을 진열하는 이런 업무도 있고 물류센터가 되게 크다 보니까 저기 안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운반하기가 조금 이제 또 시간이 비효율적이니까 진열할 수 있게 쭉 깔아주는 운반만 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출고 파트에서 물건을 출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진열 때에 물건이 다 떨어져 가는 거를 보충해야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물건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만드는 또 이런 역할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들은 대부분을 지게차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게차로 하는 일들은 이제 상하차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팔레트로 온 대량의 물건을 진열하거나 그리고 이제 오더피커로 진열하거나 그 운반해주는 역할이나 이제 물건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 선반에 자리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 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도보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진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택배로 입고된 상품을 분류하거나 바코드를 찍는 작업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출고 파트는요. 출고는 이제 아웃바운더라고 해가지고 OB라고 우리가 불러요. 출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통장이 나오게 됩니다. 물건을 통장에 있는 숫자만큼 가져와가지고 상품을 박스에 넣거나 아니면은 포장을 해가지고 허브로 넘겨주는 역할까지를 하는데 요 안에도 이제 역할이 여러 개로 좀 나뉘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뭐장 보듯이 이렇게 지품을 해오는 요런 역할도 있고요. 오토피크라는 지게차 장비를 타고 저기 높은 고단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는 지품 해오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지품 해온 물건을 박스에 포장하거나 비닐에 포장해가지고 그런 작업도 있고요. 되게 많이 나가는 물건 있잖아요. 이제 뭐 콜라, 뭐 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가는 거는 그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직접 그 송장을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그 컨베이어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고 느낀 거는 가끔씩 출고 파트로 지원을 나가는 데도 있는데, 지품의 경우에는 사실 뭐 초반에는 조금 뭐장 보는 느낌으로 가끔씩 쏠쏠한 재미가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이 좀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량물 같은 게 많이 걸리면은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중량물이 뭐 고양이 모래, 음료도 솔직히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정도는 오히려 가벼운 편이에요. 콜라 중에도 1.5리터 뭐 페트에 들어있는 거 특히 많이 나가는 게 하늘보리라던가 아니면은 포카리 스웨트 이게 진짜 좀 곤란한데 뭐또 진짜 이건 심각한 거는 또뭐 무슨 돌, 자갈 이런 거 시멘트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지품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도 취급을 하지만은 요거 말고 진짜 더 무거운 초중량물이 있잖아요. 뭐 그냥 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가구나 뭐 어떤 이런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초중량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용직으로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출고 파트 또는 허브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되고 이런 중량물도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꽤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허브. 허브는 뭐 영어로 뭐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브는 그냥 허브라고 불러요. 박스에 포장된 제품들을 허브에서 받으면 이거를 나중에 캠퍼에서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역별로나 이제 캠프에 맞게 분류해가지고 캠프로 가는 간선 차량에 적재해주는, 실어주는, 상하차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품 분류를 직접적으로 하고요. 분류된 상품을 차에 실을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뭐 차에 실으면 좀 비효율적이니까 팔레트나 커다란 그런 케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막 실어가지고 랩으로 감싸가지고 이거를 적재라고 해야 될지 포장이라고 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뭐 랩핑한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차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 포장해가지고 상차해 주는 허브는 따로 제가 지원을 나가거나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거는 허브에서는 그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급여도 일반적인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확실하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일을 하면서 보면은 허브에도 진짜 막 다 몸 좋고 막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성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니까 일의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반드시 뭐 최악의 일이다 뭐 무조건 아무도 못할 일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재고관리 파트인데 재고관리 파트는 ICQA라고 부르는데 입고가 되고 출고돼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수를 조금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생기고 중간에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의 수량을 다니면서 제대로 체크하고 유통기한이라던가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제품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겠죠.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ICQ에 일하는 분하고 그 이야기도 해봤는데 주간 야간의 일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 제품을 일일이 실샘을 한다고 해요. 실샘을 해가지고 이제 재고가 맞는 전산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OB, IB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 저기 되게 꿀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는 없는데 다른 센터에 일용직으로 한번 웰컴데이를 다녀왔는데 그때 반품 파트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여긴 어떤 일을 하냐면은 AR이라고 부르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품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반품된 상품을 다시 분류해가지고 재분류해가지고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판매를 할 건지를 분류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반품돼가지고 온 물건들을 물건의 상태를 봐가지고 단순 변심해서 반품한 거면 포장만 새로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고 물건에 어떤 사용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금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는 아무래도 그래서 쿠팡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고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AR 부서에서 재분류를 했는데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재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품 파트에서 한번 일을 해볼 때 느낀 거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압박이나 어떤 그 마감 압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온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전산 확인만 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조금 이거는 사람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반품이라고 해가지고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글로 이렇게 전산에 찍을 때 이런 기준을 나눠주긴 했지만 이거를 사람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의류 같은 경우에 실밥이 나와 터진 데가 있느냐 없느냐지만은 실밥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거를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래도 뭐 중고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작업자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나뉘기 때문에 중고 물건에는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거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저도 하루밖에 일을 안 해봐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일 업무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말했지만 캠프와 센터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쿠팡맨 뭐 쿠팡 친구 이런 분들은 뭐 어디로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쿠팡맨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안 쓰는 용어예요. 애초에 쿠팡이 배송을 시작할 때는 쿠팡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자 배송분들 기사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면서 쿠팡맨이라는 용어 자체가 쿠팡 친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송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쿠팡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쿠팡 주식회사나 쿠팡 로지스틱에 소속된 분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쿠팡 캠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쿠팡 친구, 쿠팡 플렉스 뭐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쿠팡 캠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했던 뭐 IB, OB, 뭐 ICQA, 허브 이런 쪽은 대부분이 쿠팡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뭐 쿠팡 센터에서 공정별로 이런 일을 한다 정도를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센터마다 업무하는 환경이 다르고 뭐 없는 파트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저도 이제 입사를 할때 이런 설명을 명확하게 어떤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조금은 알면 혹시나 지원을 할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이든 단기직이든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